부활이 형 개웃기네. 뒤에서 보더니 뭐야 끝났어 왜 튕긴 거 보이는데 그러려는데 당황 많이 했나봐 지금. 배틀에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링차이 많이 난다 홍규야. 너 이거 썬큰 와 이거 라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링 한 부대던데. 아 뽑았구나. 좀 많이 뽑았어. 아 씨발. 아 근데 홍규야 네가 좋은 스컷. 아 너 그냥 이대로 가면 좀 빡세지 않냐? 이제 불리한 것 같은데 홍규야? 너는 지금 뭐 당황. 아 씨발 진짜. 아니 이거 예상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해. 기다려봐 형 기다려봐. 5초 한상현씨 그냥 가면 되나? 가방에 되게 된다. 응? 여기 생길 거 어 가방 나 어 나 두 개 더 있어. 있어? 그럼 됐어. 줘요? 네. 아니 일단은 제가 9시에 갔어요. 9시에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 PS2가 없는 거예요. 형도 PS2네요. 그렇지. PS2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꽂아놨더니 자리를 또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이제는 144Hz가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가. 그걸 또 옮겼어요. 근데 이제 목김이 튕긴다는 거예요. 또 옮기라는 거예요. 또 옮겼어요. 근데 그걸 또 옮기래요. 몇 번 옮겼는데? 다섯 번이 야 전 실장 몇 번 옮겼지 우리? 다섯 번 정도? 거의 한 다섯 여섯 번 됐지? 어 다섯 번? 예. 네. 와. 와. 아니 너 매니저 생겼네 매니저 분. 몇, 네. 몇 명이야 매니저?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이야. 아니. 그래. 박치면 하긴 했네 근데. 근데 이제 박치면 하지. 왜냐면 이제 솔직히 뭐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치, 그치. 일단 밤도 샜고. 밤도 샜고 이렇게 늦게 끝날 줄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치 그치 그치. 뭐 맥시멈 진짜 뭐 1시로 잡고 9시 갔어. 10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쪽 사람들이 먼저 자리에 다 앉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쪽 사람들은 다른 데 앉았다가 옮겨야 되는데. 그치. 또 기다려야 되고 다른 것도 꽂으려니까 거기는 앉지 말래요. 아 그러네. 또 그런 게 있네. 왜냐면 뒤쪽 사람들도 오니까. 그러면 또 나는 또 기다려야 되고 그걸 또 세팅해야 되고 또 경기 결승까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거. 근데 안 하는 것도 내 자유고 욕하는 것도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할 권리는 있다고 봐요. 아니야 근데 아니 네 자유야. 근데 그래도 그 뭐야 전주하고 그 부산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나가는 게 좋은데 누가 뭐 기권이라고 아니 그 기권하면 못 나간다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 괜찮을 걸. 다 나갔어 지금까지. 아 그래요? 아니 또 홍기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래서 아 그냥 지금 가서 전주 가서 그냥 내일 기다리고 있자. 근데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혹시 내일도 그러면 어떡할까. 아 전주. 네. 와 나갈 수 있다. 나가면 아니, 나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근데 나는 아까 누가 못 나간다 그래서 아니요. 아 그럼 안 나가고 가야지 약간 이랬는 건데. 아니 오늘은 근데 화날만 했어 들어도. 딱봐 나 거기는 사람 물론 다 화나겠지만 너도 그러니까 그 잘하면 틀린 거니까. 잘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 항상. 똑같이 욕해도 맞아, 누구는 맞아. 진짜 인성 폭발할 수 있는 거. 맞아. 누구는 그냥 그거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거 그런 거. 맞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못 참거든요 진짜 막. 알아. 오늘도 되게 많이 참았는데 왜 참았냐면 매니저가 해줬어요. 매니저가 해줘서 그냥 참고 있다가 근데 어쨌든 계속 자리 옮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주변에서도 막 욕하고 짜증나고 그냥 자리 지나다니다 보면 다 디스창이에요 자리마다. 그래서 아 이건 참 심하다 오늘은. 그래서 수습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야 지금 답이 없는 거야 그럼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일단 뭐 컴퓨터 재부팅 하시고 어 스타 껐다 키시고 이게 끝이었어. 그냥 뭐 배틀넷에서 하시고. 와 답이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됐대 이거. 근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 네. 서버
잘못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UDP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라는 그게 많잖아. 예. 네. 그럼 뭐야 이거? 근데 집에서 스타 하는 사람들이 지금 튕겼다라는 얘기는 안 튕기잖아. 예. 네, 안 올라오니까 이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은 윈도우 7이 KSL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KSL 때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윈도우 7 써가지고 나중에 뭐 윈도우 10으로 바꿨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됐어요. 나중에 잘 되고 그랬었는데 뭐 판단 미스네 이번 시즌은. 너무 아쉽네. 그러니까 뭔가 PC방에서 뭔가 꼬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와 그래서 다 거기서 막 다들 솔직히 막 뒤에서는 엄청 지금 짜증나 있겠네. 그쵸. 엄청. 근데 저는 뭐 이건 이런 말 하지만 아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되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나도 여유가 없으면 뭐 진짜 지푸라기를 담을 수 계속 있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왜냐면 내일하고 모레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두루적인 두루두루 생각해가지고 그치. 거만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아니 여기도 알지 않아? 채팅창이 원래 몇 명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내 생각에는 오늘은 그래도 너 얘기가 그럴만하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왜냐면 여섯 번째 자리 옮기면 나도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나도 좀 비슷해가지고 좀 짜증나 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게임까지 튕겼 아 저도 게임 튕겼거든요. 두 게임 튕겼는데 그리고 뭐 한 게임 튕긴 거는 이제 구발대 성과세 조금 이득 많이 봤어요. 이득 많이 보고 처음에 6-0으로 이득 보고 이제 상대가 드론을 한 마리도 안 찍었어요. 근데 저는 드론 째져 있고 그냥 링을 언덕에 수비하고 있고 그냥 막으면 스무스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겼다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냥 뭐 조금 유리한 조금? 근데 거기서 이제 튕겨가지고 빡 한 번 나갔는데 두 번째 판에 그냥 구드론 띄었는데 거기서 튕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권하고 서문주님한테 아 빌드 뭐였냐 물어봤는데 구드론 띄었다 해가지고 구드론? 아 그럼 원서 치니까 제가 졌네요 그냥 이러고 왔어요. 지금 막 사건이 많아. 덴지 형도 지금 아 예. 덴지 형도 아까 텐션 되게 좋았는데 텐션 좋았어? 네. 근데 완전 막 아까 저랑 막 인터뷰할 때 되게 하하하고 잘 웃고 그랬었는데 지금 난리 났어 이번 대회. 내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나. 이거 걱정이네. 저는 한 자리에 여섯 번 튕긴 사람 봤거든요. 근데 학수 형이 레전드더만. 학수 형 15번 학수 형 15게임 했대 오늘. 15전이라는 게 이게 우리 스폰으로 와도 안 하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그건데 그걸 예선장에서 하니까 이거는 뭐 화낼만하지 학수 형은 진짜. 근데 또 학수 형이 또 성격 사람이 또 능글맞아가지고 그냥 웃고 넘기더라. 또 그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틀려. 사람 달라. 달라서 뭐 좋은 거는 배우면 되는데 뭐 너 같은 스타일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팬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또 어제 그리고 제가 짭제를 서울 데려다주고 다시 집 왔다가 오늘 다시 서울 온 거거든요. 새벽에. 아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잤다.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Waiting for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